차례 더 없애고 갑니다. 자, 지금 마인드를 제거하면서 나오고 있는데요, 또. 아, 지금은 뭐 거의 테란이 윤씨 너무 없는 것 빼고는 다 좋습니다. 지금 네. 걸쳐가지고 지금 상도 이쪽 저쪽 움직이면서 지금 테란의 미네랄이 250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어, 지금 또 테란 벌쳐들이 어디론가 가고 있죠? 자. 네, 아, 역시 지금 이쪽 12시? 위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아, 12시죠? 일꾼 역시 멀티가 있다는 거 알고선 12시부터 네. 한번 공략해봅니다. 자, 12시에 아콘을 좀 잡고 아, 다시 드래곤을 싸울 필요 없죠, 별로. 그렇죠. 정성이 이길 수가 없죠, 저 정도 별로까지. 네, 드래곤하고는 뭐 싸울 필요가 없고요, 지금. 네. 뭐 멀티 체크를 하는 것도 좋고요, 지금은. 어제 송명 선수 멀티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3룡이 멀티도 이미 확보했고요. 네. 그리고 12시 앞마당에 앞마당 멀티였죠. 네. 자, 중앙에서 지금 멀 아, 중앙에서 벌처와 네. 지금 질럿 질럿을 찍어주고 있죠. 어, 벌처 약간 질럿을 이렇게 마인으로 찍어 아니, 벌처로 찍어주는 건요. 상당히 네. 좋습니다. 네. 비록 드래곤은 약하지만요. 벌처가 질럿한테 상당히 세거든요. 옵저버를 잘 활용하고 있어요, 송명 선수는. 아, 지금 또 이쪽 멀티가 있는가 싶군요. 그 사이에 또 올라왔군요, 벌처가. 네, 넥슨 강기를 찍어준다면 이건 상당히 좀 힘들겠는데요. 네. 넥슨치가 있는 데까지 또 해봐야죠. 자, 넥서스가 거의 다 완성이 지금 돼가고 있죠? 이제 뭐, 밑에서 드래곤이 오는 것 같죠? 네. 드래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옵저버를 앞세우면서. 앞세운 드래곤이 오고 있죠. 아, 벌쳐가지고는 힘들어요. 아, 상당히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그래도 많이 에너지 달리했거든요? 네. 좀 아쉽네요. 벌쳐가지고 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아, 쇼한마리. 쇼한마리 때문에 저것도, 쇼한마리가 보이니까 또 갑자기 무섭네요. 네. 테란 SCP가 모살 당할까봐 또. 테란은 그. 어, 지금 유닛들이 또 다수가 막 올라오고 있죠, 위로? 아, 자, 중앙에서 지금 다시 벌처와 질럿, 그리고 아컷, 대륙까지 예. 합세하는 프로토스. 자, 탱크로 뒤에서 지금 대공포 생활을 하고 있는 최섭 선수. 예,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려지겠죠. 아,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요, 프로토스. 아, 예, 비슷비슷하지만 지금. 어, 테란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지만 많이 죽으면 안 돼요, 유닛이. 자, 아컷 파괴됐습니다. 아, 예, 네. 진영을 상당히 잘 잡았어요. 이렇게 좁은 진영에서 테란이 싸운다면 테란이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죠. 네. 자, 지금 중앙에 대접전이 일어났습니다. 자, 지금 다시. 최소수 상당한데요. 네. 예, 벌처로 교환 작전을 많이 쓰다가, 예, 한순간에 밀어붙이는 이런 작전. 어, 상당히 멋있습니다. 자, 미사일 터렛을 지면서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벌처가 사정거리가 되죠? 그렇게 되면은, 테론에. 네. 예, 아, 벌처 무시하고, 아. 야, 벌처 이럴 필요 없죠. 나머지 벌처를 뭐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텐데요. 지금 상당히 지금 유리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그다음에 유닛 한 마리 한 마리 다 깨합니다. 자, 곳곳에 이제 미사일 터렛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최소 선수 입장에서는. 네, 아무래도 뭐 마인 옥저버에 안 걸리는 것조차도 상당히 큰 위력적이죠. 자, 두 선수 이제 본진의 미네랄은 다 소모가 됐고요. 아, 지금 송명 선수 이제 캐리어를 준비하는 것 같은데요. 예, 캐리어가 나오나요? 아, 캐리어가 나온다면 또 게임의 됐고. 전세가 바뀔 수도 있어요. 스타게이트 두 개가 지금 움직이면서 캐리어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네. 아, 지금 좀 한 번쯤 스캔을 뿌려가지고 캐리어라는 걸 알고선 좀 방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지금 흑수 붙여서 당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아, 예, 아, 드래곤이 위쪽에 있군요. 네, 천천히 탱크를 견제시키면 됩니다. 자, 그 사이에 또 서플라이 디팟을 또 그쪽에 짓는군요. 네, 약간의 이동을 방해하기 위해서죠. 네. 지금 테라는 그렇게 미네랄하고 가스가 이렇게 충분치를 못한 지금 상황입니다. 좀 모자라죠? 네. 지금 500하고 900, 뭐, 그 사이를 좀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아무래도 테라는 가스나 뭐 미네랄 서로 여유분이 있어야지 멀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자, 일단 중앙의 미네랄 멀티를 완전히 파괴를 하고 테란 입장에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자. 어, 위쪽에도 윤식이 있어요. 어, 위쪽에 지금, 위쪽이 도래 더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질럿과, 지금 하이 템플러, 다크 템플러가 보이는데, 중앙에 지금 네. 내려오면서. 조심스럽게 들어가야죠, 조심스럽게. 네, 그대로, 아, 내려오진 못하는군요. 탱크가 아, 지금 있기 때문에. 자, 지금 그러나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드래곤과 질럿. 그대로 밀고 내려오고 있는데요. 사방에서 또 사방에서 또 오는데요. 자, 지금 후방에 하이 템플러까지 보이고 있고요. 아, 저 이렇게는 네.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중앙에서 계속 접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반 접전이 없던 두 선수 지금 중반 이후부터 계속 중앙에서 지금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아 캐리어가 버스 안에 나왔네요. 상당히 자 캐리어 두기 네. 네, 캐리어 두기만 일단 보여줘도 지금 테라네 지금 아 하이템플러에 의한 아 탱크 두기가 지금 파괴가 됐고요. 예 네, 이제 빨리 밀어야죠. 이제 상대방의 유닛을 다 잃었으니까요 빨리 네. 밀어주는 게 좋죠. 자 그대로 지금 12시 쪽으로 올라오고 있죠. 벌처가 아, 앞장서면서 12시 쪽은 좀 캐리어가 나와있기 때문에 위험할 텐데요. 그렇죠. 캐리어를 막을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지금 뭐, 골리앗이 몇 개라도 있다면, 12시 가는 게 다소 바람직하지만요. 네. 예, 골리앗이 없으니까 좀 힘들어요. 자, 골리앗 뽑고 있지도 않고요. 자, 일단 12시로 올라왔는데, 캐리어는 지금 안 보이고 있죠? 캐리어가 어느 쪽으로 이동을 했나요? 아, 캐리어 밑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밑으로. 자, 그대로 내려가다 올라오고 있는 캐리어 2기. 자, 이제 캐리어 2기를 봤기 때문에, 테란 입장에서도 좀, 상황이 좀 바뀌게 될 텐데. 예, 어느 쪽이든 한쪽을 밀어야죠, 지금 뭐. 자,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먼저 플리 비콘 쪽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시즈 탱크. 아, 예, 제가 볼 때는 앞마당, 12시 앞마당을 먼저 노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앞마당,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지금 이러면서 예, 너무 드래곤과 지금 캐리어의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아 이건 아니죠. 결국 아무것도 파괴를 못했어요. 예 별로 넥스트는 별로 남지도 않았는데 제가 넥스트를 노렸으면 어떻게 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특별하게 막을 수는 없죠 저거 가지고는. 예 지금 최성 선수 뭐 시간을 끄는 역할밖에 할 수 없어요. 골리앗을 인제 만들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8시 앞마당 쪽으로 그대로 밀고 올라왔는데요. 자 여기는 뚫을 수 있을까요? 지금 벌처와 탱크 아, 벌처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엄청 많은 벌처입니다. 자 드래곤을 지금 찍어서 지금 사냥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지만은 뒤에 캐리어가 왔어요. 아, 또 캐리어가 나오는데요. 언제나 이 캐리어는 영웅 역할을 하죠. 네 지금 캐리어 4기가 와서 지금 탱크를 하나씩 파괴를 하고 있는데요. 별 방법 없이 최수범 선수 지금 그대로 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넥서스를 못 날릴 듯 한데요, 또. 또 못 네, 날리는군요. 또 못 날리는데. 자, 지금 최수범 선수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계속 빠지고 있어요. 이제는 골리앗이 많이 모였을 텐데요. 골리앗 1기 정도가 보이는데. 예, 이렇게 될 경우에는 최수범 선수 선머티를 일단 지키기 어렵거든요. 네. 선머티 최대한 빨리 지금 가스 채취를 한 다음에요. 어느 정도를 모았다고 생각했을 때 센터를 일단 먹어주고 그 다음에 멀티를 쳐야 됩니다. 자, 또 보강이 되죠? 캐리어 에이, 정말 이 게임 30분이 흘러지나갔는데요. 네. 테란도 이제 자원이 더 많을 때가 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캐리어 6기인데요 웬만한 미사일 터렛가지고도 힘듭니다. 네, 아, 이러면은 힘들죠. 이건 골리앗이 한 부대 정도 넘어야 돼요. 이거는 뭐 자, 골리앗 4기 미사일 골리앗이 7, 8기가 이제 되는군요. 이렇게 되면은 뭐 상당히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글쎄요. 자, 찍어서 한다면은 한두 개 정도는 파괴할 수 있지 않을까. 예, 파괴는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자, 그 사이에 지금 12시 쪽으로 다시 벌처 부대가 올라갔는데요. 자, 마인을 박으면서 저렇게 되면 같이 죽어요. 아. 네, 상당히 많은 수의 또. 자, 지금 골리앗과 지금 미사일 터렛으로. 네. 상당히 지금 최성 선수 지금 캐리어가 나왔으면 불구하고 상당히 공격적으로 막 적극적으로 러쉬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네. 네. 상당히 좋은 모습이긴 해요. 그렇지만 지금 너무 불리한 면이 있죠. 그렇죠. 지금. 자. 계속해서 중앙 지금 상단부로 지금 올리고 있는데. 탱크 또 한 개 1초. 예, 캐리어가 너무 많이 모였기 때문에 형 이제는 소스 방법이 별로 없네요. 캐리 8기입니다. 8기 지금. 8기이기 때문에 저 정도면은 뭐 어느 정도 자, 그래도 지금 12시 29초 완전히 봉쇄를 했다고 지금 올라왔는데요. 자, 그러면서 최종 선수 뭐 네. 자신 유실이 더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강력하게 좀 밀어붙이겠죠. 자, 지금 골리앗으로 지금 찍어서 사냥을 하는데 역시 캐리어도 네, 찍어서 지금 골리앗을 죽이고 있어요. 예, 네, 지금 이렇게 많은 숫자의 캐리어는 힘들죠, 이 정도로는. 그렇죠. 골리앗이 이만큼 있다고 해도 네. 한 방씩만 어택을 해주고 뒤로 빠지고 네. 캐리어 이렇게 빼줘도 공격을 하거든요. 네. 그런 점을 이용한 것 같아요. 자, 다시 탱크 한 개. 또 두 번째 탱크. 아, 지금 세 번째 탱크. 찍어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힘든 면이 있네요. 자, 다시 슬쩍 나오면서 뒤로 빠지고 있는 캐리어. 다시 탱크는 완전히 좀 파괴가 됐습니다. 상당히 좀 상대방을 귀찮게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8시 앞마당 쪽에서는 질럿이 그 마인드를 싹 제거하면서 나오고 있고요. 지금 선멀티 쪽으로 가죠. 뭐 방어할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아무런 방어가 없습니다. 그러자 다시 최승원 선수는 12시 쪽으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바로 캐리어를 다시 빼네요. 아, 뺄 수밖에 없었나 보죠. 네, 지금 방어할 만한 유닛이 없는지 그대로 캐리어를 다시 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예, 지금. 아, 4방에서 지금 질럿과 드래곤이 이제 포위를 하면서 들어오고 있는데, 올렸어도 엄청 많아요. 자, 그러자 캐리어, 바로 캐리어를 찍어서 지금. 캐리어를 찍어서 한 기에 박살, 파괴를 시키고.